그러면은 우리 또 민족 고대에 또 위인들이 또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명박이요. 저는 아무것도 저는 선배. 유튜버가 있어요. 어? 홍카콜라라고. 아 홍카콜라. 이제 고래대학교 행정 행정 안 가면 홍준표. 빨리 들어와라 얘들아 라라라라라 공싹싹 공싹싹. 오늘 그 유명하신 분들이나 합방을 해가지고 아 이 옷을 놓고 갔네. 야야야야 우리 오늘 고3때 구수 특집. 또 수능이 어제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려대 2인방 보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예예. 저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연고TV라는 채널에서 두니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이. 사수생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19학번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민민민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갈라, 갈라, 반갑습니다. 용기 나온다고? 와, 와 너무 영광인데? 야,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럼 여기다 놓을까? 여기다 놓고. 아 너무 좋다. 이분도 딱 좋아요. 아니. 저희가 이제 구수 특집 삼수 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사수, 오수, 그리고 이제 영수. 그래가지고 5가 또 이게 영어에서는 0이거든요. 그래서 뉴스에 나온 미미미 미미누님 아니라고 하는 아니냐고 하는데 뉴스 뭐 인종차별 하셨나요? 저 언제 저지르셨나요? 뭐 하셨나요? 왜? 부끄러운데? 논란이 없는 유튜버는 없죠. 논란은 우리 미미미누랑은 구면이에요. 랜선으로 랜선 구면. 돈의 구면. 랜선 구면. 영상으로 봤죠. 돈의 구면이죠. 예. Hey, who are you? Where are you? 용이, come on right now. 뭐 본격적인 얘기를 하고 뭐 그러는 거보다는 그냥 온 김에 그냥 가긴 좀 아쉬우니까. 예정이 없었어요 원래. 6시부터 좀 아까 9시 반 10시까지 촬영을 하고 일로 왔어. 또 이것까지도 또 이렇게 또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오, 그죠. 저희가 너무 감사하고 혼단지 그냥 파먹는 정도예요. 너무 달아. 어제 수능 봤는데 망해서 내일 논술. 오늘 내일 뭐가 맞을 거야 대학. 하여튼 진짜 논술 잘 보세요. 논술만 잘 보면 돼요. 논술로 가셨나요? 아, 저는 정시입니다. 이게 이제 논술? 저는 이제 면접이에요. 아 면접? 네. 너 누가 봐도 면접이에요. 고려대 혓바닥 전형으로. 본인이 근데 0.5 응시로 치긴 하세요? 아니면? 아 0.5. 저 스스로 0.8. 오? 8. 이거 많이 선 넘는데. 아니 이거는 가야 돼. 시험장 앞까지 갔는데 교문도 못 들어갔어. 0.8을 준다고? 나는 못 들어가서 0.8. 아. 수능을 포기하고 피파를 한 게 아니에요. 피파를 아. 하다 보니 늦은 거지. 저는요 수능에 중독돼서 피파를 못 할까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아 수능 중독자. 팩트예요. 시험 나오지 못했지. 사실 네 번째부터는 완전 중독이라 봐야죠. 인썸니아죠. 우수할까 고민 잠깐 했어요. 부모님이 물어봤어요. 수능 한 번 더 볼 생각 없나? 라고 하는데 아 이거 잘못됐다. 우리 아빠까지 올 맞다. 아 근데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필덕이 없죠. 그쵸. 아, 맞지. 차라리 형이 육수 됐으면 그것도 괜찮아. 어? 공합식으로 나가. 우수는 진짜 찾기가 힘들어요. 맞아 조금 힘들긴 주변에 해요. 주변에 있어요? 서울대 관련 채널. 그래서 우승이 나타났어. 아하. 바로 합방했어. 와. 바로 이거다. 바로. 넌 내 거야. 소울메이트. 여자분이라서 내 거. 아 여자. 아 그렇구나. 도합십수는 이거는 유튜브에 없는 거니까. 맞지 없지. 도합십수 진짜. 우리 다 합쳐도 구순밖에 안 되는데. 그 본인 때문이야. 그 힙하느라 못 파가지고 1을 채워줬으면 여러분 도합십수가 되는데 십자가 못 채웠어. 10 아깝다. 텐넷스 채워야 되는데. 아니, 스택이 안 쳐져가지고. 9.8수야. 아니 가긴 좀 못해. 가긴 갔잖아. 문이 닫혀서 못 갔어. 시험 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8시 분 입실. 그러니까 본인 고사장을 모르고 본인의 자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응시했다고 볼 수가 있냐. 이건 아닌 거죠. 아니 수험표가 있었어요. 그건 예비 소집일날 받는 거니까. 일부러 늦었냐? 일부러 늦지도 않았어요. 가긴 갔어요. 교문을 통과했나요? 교문을 통과 못했죠. 0.8 응시라는 건요. 네. 모든 과목을 다 응시했는데 탐구 하나 못 봤어. 다섯 개 중에 하나 못 봤다. 그렇죠. 그럼 비율로 0.8인 겁니다. 그 과목 들어가는 비율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보통하는 이걸 0.8 쓴다? 교문을 들어가는 순간 영수가 가능한 거고요. 그 전에 미응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응시니까 1수가 아닌 거죠. 네? 그 유튜브 영상 그 제가 수능 늦은 거 수능 썰 제가 많이 잘못했어요. 8시 10분까지 입실인데 내가 9시에 입실인 줄 알고 아무튼 그 들어가는 시간 1분 늦었어. 그러니까 8시 11분에 들어갔어요 제가. 딱 도착해서 문이 닫혀있길래 어? 하고서 시간을 보니까 11분.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말고 다른 어머님이 그 교문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 아이고 우리 뭐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다가 내가 거기 교문 앞에서 저 들어가면 안 돼요? 경비 아저씨한테 경찰 아저씨들도 있었어. 저 안 돼요? 막 이러니까 그쪽에서
아 이거 안 돼요 하는데 한 번도 못 느껴봤지. 와... 이건 사수 우승생들도 못 느껴본 거야. 어? 네,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던 어머님이 아이고 예정 자기 아들처럼 초반 자기야 양아들이야. 어,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아들의 경쟁자인데 경쟁자지. 이렇게 늦을 새끼면 내 아들 수준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어, 그럴 수도 있어. 어, 그럴 수도 있잖아. 수도 있어. 어, 네. 그래가지고 아주머니가 막 아이고 예정 들여보내 달라고 제발 줘. 아, 표본이 늘어야 등급이 올라가는 거. 아 맞네. 표본이 늘어야 돼. 아 표본이 늘어야 돼. 딱 말씀 드려요. 고기방패예요. 아 고기방패. 처음에 롤에서 키를 못 봤어. 8년째 네. 감동하고 있었는데. 가시가 보시. 어차피 오킹님 스펠 다 빠지고 알고 있으니까 해볼만 된 거예요. 그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 후배들이 다 거기서 있어. 우리 고등학교 애들은 약간 나 교복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복이라도 입고 오지 말든가. 아, 저 쪽팔리게 좀. 어, 약간 나 혼자 거기 진짜 혼자. 우두커니. 우두커니. 경찰 아저씨들도 알고. 어머니는 계속 어. 예, 좀 제발 좀 우리 아들 교본 들어야 돼요. 네. 아주머니한테 아, 괜찮아요 하고서 그러면서 이제 갈 데가 너무 뻘쭘하니까 이러고 있다가 그냥 우리 학교 애들 쪽으로 갔지 이제 후배들 남자애 한 명에 여자애 두세 명? 나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걔네들 가가지고 야, 너 피파하냐? 아 거기서? 왜냐면 바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못까지. 근데 거기서 진짜 피파한다 선택을 했던 건 이미 스트리머의 탄생이에요. 아, 거기서 그 멘탈을 갖고 있다? 사실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됐어. 네, 네. 어, 갈 데가 없어서 간 건 맞아요. 수능 한파가 이미 들이 박지성이야. 갔었으니까. 맞지, 그래가지고 맞지. 걔랑 피파한 2시간 조지고 네. 11시쯤에 이제 집에 들어갔지. 보세요. 5수생. 4수생들도 못 느낀 0수생만의 감성이 있다고. 어, 그건 진짜 있죠. 0수생만의 그 바이브가 있다고요. 아, 맞아. 요걸로 인해서 저는 한 0.8 정도까지는. 아, 감성을 밀어붙인다? 근데 그건 딱 말씀해요. 바라기예요. 어, 그러니까 논리적인 수치화할 수 없다는 게 사실 가장 무서워요. 통용되기도 하거든. 이 응시수, 오수, 네. 사수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네. 허수로서 허수 아 허수가 야 그 커뮤니티에서 아 이게 허수네 이게 허수네 얘들 와 나 저 허수 뭔가 했다 오킹이 허수야 와 이거 봐 이게 나온다고 항상 응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더 혼나요. 저 끝나고 PC방 온 거 엄마 아빠 유튜브 보고 알았습니다. 난 사실 안 한 건 아니야. 하려고 했어. 진짜요? 근데 염색체 문제인 것 같아. 염색체요? 14번째 염색체가 조금 그럼 아들도 수능을 못 보는 헤드립을 헤드립을 아들 염색체에 문제가 있으면 아들도 못 보는 게 아닌가. 아무튼 아들도 영수로다가 수시로 엄마 수시로 붙으라고. 아 제 내 아들? 네. 아니 나는 공부 안 해도 되게 만들어 놓을 거야. 오. 아.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고려대생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어. 아. 과해. 먼저 좀 변호하고 시작할게요. 네.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니었어. 나의 염색체의 잘못이었지. 아 역시나 염색체. DNA가 뺀다고? DNA가. 그때 내가 유일하게 가장 후회하는 선생님. 심지어 다른 선생님들보다 가격이 두 배였어. 그때 몇 학년이셨죠? 고2, 3. 아, 중요할 때인데. 중요할 때지. 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수원 살았으니까 주변으로 경희대, 아주대 막 이런 데를 막 했어. 했는데 수학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야. 막 공부 시간에 80%를 수학에다 썼어. 아. 근데 어떻게 공부를 했죠? 그냥 하는 것처럼 시키는 거 하고. 이런 아, 안 돼, 안 돼. 아, 자기 주도 학습을 모르시네. 몇 차 차 교육 과정이셨어요? 15차인가 우리가? 아니, 7차 아니야? 그냥 해 봤어, 한번. 야 받을 수 있는 드립을 쳤나? 아 저희는 사교육만 네. 있었어요. 아 많이 공교육을 안 했다고요? 네. 공교육은 네. 어, 다른 애들 했는데 저는 안 했어요. 네. 잤죠. 이거는 학교에서 잔 사람 중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 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와 그런가요? 본인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가장 많잖아요. 네. 본인이 뇌를 가장 많이 시간은 바로 학교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존다? 이건 다 변명이에요. 저는 다 졸고 학원 가서 했어요. 끝나고 거기서 체력을 돈은 학원에다 쓰고 학원 가면 또 친구랑 떠들고 거기 또 여자친구 한번 생기고 숙제 안 하고 생기고 피파하고 수능 못 보고 생각난다 카톡하고 패매하고 죄송한데 그때 카톡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네이트온 세대 네이트온 시대야. 어디서 대할 때 시청자분들이 이거 왜 이렇게 피국이 있는 거예요? 몰라 본인만 이거 쓰는 거야? 자기 혼자 빛나겠다. 자기 혼자 빛나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몰랐어요. 아무튼간에 나 고1 때 2009년도 이때 과학적 혁명이 일어납니다. 어 뭐죠? 스마트폰이 생기죠. 연하햅틱 나올 때쯤 아닌가? 연하햅틱 다음에 초콜릿폰 롤리팝? 나 중3 졸리 때 롤리팝? 롤리팝 아이스크림폰 아이스크림폰 나 몰래 이거 할 때 그때 이제 그 카톡과 그게 생기면서 그렇게 변명이 될 순 없어요. 변명을 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랬어요? 아니, 아까 변호하고 시작한다고 아 무슨 변호였죠? 네. 자 유전자 변호 왜요? 유전자 변호한 거아 수학 그때 고려대 안
어두운 추억. 그래가지고 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과외를 받았는데 엄마는 이제 본인 자식이 잘못했다는 거는 생각을 잘 못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특이죠. 거의 근시한 가까운 데만 보니까 그쵸. 어머니가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선생들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S클래스로 가보자 해서 고려대생을 그 고려대생이 좀 잘못됐었어. 솔직히 나 냉정하게 말할 수 있어. 나 그 전에 경희대 아주대생들은 다 잘못 없거든요. 내가 잘못됐었어. 고려대는 그 사람이 잘못됐어. 어 들어볼게요. 나는 수학을 8자 이상 보면 자요. 이제 졸았죠. 네. 어, 당연하게도 야, 그럼 보통은 깨워. 경민아 또 자면 안 되지. 부모님한테 오늘 얘기할 거야. 아, 안 돼. 죄송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은 초반에는 좀 깨워. 야 일어나. 공부해야지 하면서 깨워. 못 빠는구나. 나 맨날 자니까. 매 수업 잤거든요. 그분이 그 자기 책을 갖고 와. 고려대 수학과 책을. 내가 졸잖아. 내가 졸면 이렇게 보고서 자기 책을 펴고 자기 과제를. 와, 그걸 언제 느꼈어요? 본인 일어났을 때 옆에 있어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눈만 뜰 때 있잖아. 아, 약간. 어,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심만 돌아왔을 때. 의심을. 해서 네. 내가 이렇게 눈을 떠서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 문제 이렇게 풀어. 이렇게 깨니까 돈이 이제 그제서야 어 깼니 하자. 그러면서 이제 내. 근데 딱 말씀드릴게요. 강사분들도 자기 앞에 졸면 진짜 호통을 많이 치는 강사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좀 애매한데 강사가 못한 거냐? 학생들이 강사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냐? 이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사실 주제긴 해요. 학생도 깨웠을 때 깨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학생과. 난 정말 보였어. 어떻게 보였죠? 항상. 한번 보여주시죠. 아 표정으로 여기 보자. 이렇게 하자. 그다음에 바로 싼 거. 이게 보기 싫었던 거 같아. 이게 잤나요? 보기 싫어서 재운 거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싫었나 그렇구나. 그랬을 수도 있구나. 이게 싫었어. 그것도 그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너 어머님이 주시는 돈으로 나 가르치는데 내가 그 생각에 그 생각에 엄마한테 말했어. 더 자고 싶어서? 너무 아 너무 자고 싶어서 잡아주길 바랐는데 그 사람이 내 잠까지 잡아주길 그 돈 받았으니까 잡아줘야지. 근데 그건 맞긴 해. 처음으로 오늘 논리 있었어요. 아 그래 처음인가요? 처음 논리가 있어요. 이건 이해가 뿌듯하다. 돼. 깨워줄 수 있는 권리까지 샀다는 거죠. 그렇지. 그치, 그게 맞지. 나의 수면 박탈권까지 그 사람이 쥐고 있는 거. 내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너무 잘해. 우리 부모님들 놓고 야 고려대생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그때 그 잠깐 이후로. 있었던 거. 이제 서울대를 이제 88년도에 졸업하신 어머니한테 진짜? 갑니다. 오기로라도 해야 돼. 맞죠. 근데 염색체가 막네. 잤어. 또 자. 어. 진짜 어떤 방식을 써도 안 돼. 수면제다. 아니 그러면 공교육 때도 잤을 거 같은데? 공교육 때는 다 자요. 문과만 잠깐만 이게 현실이긴 해요. 아니 고대 두세 명 빼고 다 자는 거 맞긴 아니, 해요. 고등학교 때 점심 먹고 잔 거 고등학교 완전 저기잖아. 특목고 나왔잖아. 잘하는 친구들 많았어요. 특목고 공부 잘하는 데고 제가 고1 때 우리 학교가 뒤에서 3대에서 경기도에서 학교 앞에 오토바이 막혀 있고. 아니 선생님 거 아니고. 아 선생님 거 아니고. 아니고 선배님들 거. 선배님들. 저는 수학을 맞아가면서 배워도 안 되더라고. 근데 딱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 2월 모의고사 때 7점을 맞습니다. 1명당 1점. 예? 최선을 다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아~ 그래서 과학도 한계가 있어. 네. 물리는 물리라고 하면 안 돼. 수물리. 국어는 나 그래도 좀 잘 봤어요. 그래도 하나 틀리거나 두 개 틀리거나. 잘... 국어는 공부를 안 해. 원래 잘하는 애들이 그거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많아요. 맞지, 안 해. 그냥. 네. 그래서 저는 아무튼 뭐 대학교는 뭐 조졌어. 안 봤다고 하지 말았어요. 네. 못 봤다. 아~ 가긴 갔으니. 근데 안이 낫지 않나? 난 낫지 아예 안 간 건 그때 몇 시에 일어났어요? 7시 40분에 일어나서. 보통 7시 40분에 도착해도. 그치 7시 40분에 도착을 해요. 애매해요. 가서 통 한번 지려주고 수능 풀어주고. 동선이 있기 때문에 수능 동선이요? 무조건 있죠. 뭐 정글이에요? 네 가자마자 그쵸. 이제 의자 체크 먼저 합니다. 그게 이제 레드를 선레드를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돌고벌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화장실입니다. 자기가 드랍댓이 탈 장소를 고르는 거지. 아 드랍댓 탈 곳. 어 그걸 고르고 아 여기서 해야 된다. 진짜 존나 큰 일이었어. 작골 동선. 작골 동선. 그래도 아예 집에서 출발을 안 해 포기를 안 했어요.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은 했지. 그래서 경찰을 부르라고 그랬어. 아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시니까. 그럼 버스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있는 아주머니가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수능 날에 고3이냐고 그래서 수능 보러 간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시계를 보더니 못 간다 너 빨리 경찰을 불러라 나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딱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아, 판단 보소 그때 생각에 나 때문에 공권력이 아, 아니 뭐 이타적이고 뭐 착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때 그냥 당연하게 난 될 것 같아 이 아주머니가 나한테 한계를 지금 설정했을 뿐이야 나의 한계는 내가 정하는데 나는 분명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정말 아쉽게도 1분 1분 늦었지 역시 졸두의 판단 왜요? 나는 수능장에 갔잖아 만약에 아 예 원래 슬래틱 좋아합니다 실제로 이제 남들보다 수능 경험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좀 약간 생리적인 위험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똥도 4배 5배를 쌌을 거란 말이지 그 정도 5시 해처리 방향에 누가 쌌어 아 실제로 냄새가 나버려 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기저귀 실제로 쳐보시고 그냥 싸시는 분들도 계세요 매직 팬티 진짜? 진짜 근데 이거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과민성 대장증 있으신 분들은 중요한 실험 보러 갈 때마다 찾기도 해요. 진짜? 아, 진짜로. 진짜 있어요. 아, 진짜로 여러분들 있어요. 이거 옛날 아니 왜 먹방 오, 카테고리를 해? 지금 그 카테고리 먹방이었나요? 네. 왜 여태요? 맞습니다. 지금 토크는 먹방이 나아요. 왜냐면 먹지 않으면 나오지 않은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싸는 걸 먼저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먹어야 싸죠. 먹방 맞지, 맞지. 잠방 먹어야 싸요. 사실 이것도 먹고 자고 싸고 네. 제일 중요한 인간의 맞죠. 3대 요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먹방이 있어요. 잠방 있어요. 싸방이 없어요. 쌀방이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인터넷 방송학적으로 한 단계 성장했다, 개발했다, 발전했다. 너무 길게 했나? 우리 11시 반이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 네. 아, 수능을 봤을 때 어떤 좀 그런 썰들 이런 것들. 제가 사실 유튜브에 한 적이 많이 우렸어요. 아 사실 많이 우렸네. 그러니까 오킹님한테 군대 썰이 있다면 위치 썰이 있죠. 아하. 늘 언급이 됩니다. 저 약간 이렇게 그 군대 썰 풀면은 네. 그 댓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죠? 군대 뭐 한 네 번 갔다 왔나요? 세 번 갔다 왔나요? 여긴 수능을 정말 다섯 번을 봤군요. 아까 스카이를 물어보니까 네. 그 Y가 육군 사관. Y는 여기서 오킹이랑 아니 스카이에서 고려대가 먼저 나왔다며 연고전쯤은 양보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많아요. 인생이 그렇죠. 아 많군요. 많아요. 그냥 명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많아요. 욕심이, 욕심이 많군요. 민족 고대 어디서 있냐? 보성 전문학원. 우리나라가 뿌리예요. 하지만 연세대학교 어디죠? 연희 세브란스. 아 딱 말씀드릴게요. 나무위키예요? 네. 연희 해버리네. 연희 세브란스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가 세운 학교고 지금도 채플이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들 컨셉이야 컨셉이야. 대시 똥놀립니다. 아까 전에 나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차 타고 갈 때는 아 연세대도 진짜 좋아요. 이 지랄 해놓고 방송 키니까 걔 무슨 고려대에서 태어났냐 너네. 아니 핸드폰 설 때까지도 고려대 생각합니다. 타에서는 아 그만해. 연세대 저 연세대 떨어졌어요. 연세대 되게 좋은 학교예요. 이지랄 해놓고 방송 키니까 고려대입니다. 나 면접 봤어요. 나 교수님이 3월달에 봐요 하고 교수님이 나 보장을 했어. 야 못 올리. 아무튼 여러분들 장난으로 오늘 컨셉대로 아니 얘네들이 얼마나 이 컨셉에 너무 사로잡혔냐면 아까 촬영할 때도 연습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어? 고습이라고 해주지 이지랄 하더라고. 그러면은 우리 또 민족고대에 또 위인들이 또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명박이요. 저는 아무것도 저는 아 잠깐만 아니 죄송합니다 판사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논란 없는 스트리머 진짜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논란이야 뭐 대체 말 유튜버 있어요. 어? 홍카콜라라고. 아 홍카콜라 이제 고래대학교 행정 행정학과 홍준표 아 내가 자기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가 자 여러분 논란 기사 쓸 때요. 이 사람만 제가 유튜버가 폭파되기 전에 하고 싶은 건 뭔가 그런 밥약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유튜버에서 삶을 끝내야겠다. 마지막 콘텐츠 보좌관실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네. 아 밥약 아 밥약 아 밥이야 우리 홍 선배님과 네네네네 아 좋아요 우리 네. 우리 또 유망한 우리 벤치 남편님의 얘기였고요.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오 여기서 그분이 나온다고 또 약간 또 되게 또 유명한 또 고대 네. 출신이 있다면 그리고 홍명보 씨 아 홍명보 씨도 홍이 좀 많네요. 진짜 액시던트다. 아니 왜요? 홍치킹이다 진짜. 왜요? 주렁통에 빠뜨리네. 아, 저는 되게 좋아요. 웃을 때도 홍명보. 먼저 하시죠. 네 여러분들 일단은 이게 많이 덥네요 옷이. 아 보온성 굉장히 좋죠. 옷이라. 이거 브랜드가 뭐죠? 플라랑트라는 네. 브랜드인 것 같아요. 개더워요. 근데 이제 사실은 네, 보온성이 그만큼 그렇죠. 좋다. 개덥다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겨울 비싼 재단이에요. 비싼 재단 이런 재질 자체가 원단이. 재단이요? 네 재단을 세우진 마시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최악의 수능이죠. 코로나 수능. 사실 이게 정말 오수보다 힘들까라는 생각도 해봤지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드림부터 오지게 하네. 고생했다. 가장 먼저 아하. 다수만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디선가 내가 노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서 빛을 내고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여기가 너무 멋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할 줄 알고 미리 약간 이런 느낌도 깔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도 풀어야 돼. 웃기지 마세요. 좀 아까부터 이기주의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멋있게 하나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일단은 오순하면 안 됩니다. 그건 모두 알지 않나요? 네. 그걸 따라하진 않아. 아무도 댓글 종종 장난치는 거 장난치는 그건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예요. 아 그래? 고생하셨고 좀 쉬시고 예 경쟁률보고 헉하지 마시고 허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허수. 가셔가지고 끝 문장까지 반드시 꼭 쓰고 오시고요. 건강 또 잘 챙기셨으면 이걸 비웃는다. 아니야. 미안해. 좋겠어. 나만 지금 검은색 자숙 영상 같아. 혼자 이거 화이트 밸런스 너무 잡아먹었지. 너무 댓글이 홍콩 물타기 돼서. 아니야. 물타기가 네. 아니라 원래 이분들 저희 방송에서 웃을 때 원래 홍콩 아, 요 저희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진지한 상황입니다. 너무 이제 비웃지 말아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수험생 멋있는 거 안 갔어? 아니 나는 근데 할 때는 해 진짜 할 때는 해줘 저 홍홍홍을 다 잠재워줘 지금 너 때문에 다 도배됐어요 안녕하십니까 민민입니다 제가 재수 때 홍익대를 댔었구나 그렇죠 그러면 삼홍 달성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너무 말이 많은 친구들이라 한 명 한 명만 모셔도 사실은 할 말이 많은데 네. 원체 이 역사가 깊은 유서가 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제 연구TV 소속의 우리 네. 두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홍홍홍누도 많이들 좋아해 주시면 간략하게 그냥 인사드리려고 네. 잠깐 킨 거고요.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또 재밌는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 미미미누 우리 홍홍홍님하고는 우리나라 정세 현 정부 TH 대표 정치 방송인으로서 이제 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나라 정치 방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뺀치 남편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홍홍홍누 많이들 좋아해 주세요. 안녕. 안녕.